세계 최고의 BTS와 임영웅은 한국에서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? BTS를 키워낸 방시혁은 한국에선 BTS도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. 2022년 전 세계 유튜브 뮤직 조회수에서 BTS가 80억 뷰이고 임영웅은 4억 뷰로 비교가 안 된다. 그러나 한국 조회수로만 보면 BTS가 3억 5천만 뷰이고 임영웅이 3억 9천만 뷰로 임영웅이 4천만 뷰 더 많다. 방시혁이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인구 구조 때문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얘기했다. 39세 이하 인구에서는 BTS를 인구가 많은 40대 이상에서는 영웅의 인기가 더 높았다.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트로트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.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.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. 백범 김구.